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의 찬양에 놀라운 가사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갇힌자 노래해 죽은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성품 외칩시다
박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Thank you.
지혜와 주의
안에서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임하사 충만케 하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예수 이름의 영광 위하여 아멘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예수 예수 이름의 영광 성령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나이스한 찬양 예배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힐지어다. 하나님, 오늘 악한 마귀 권세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어두움은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의 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의무와 복잡한 감정들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만 드러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재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속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임재를 아직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고요. 심지어 신학생일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당신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마리아처럼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삭개오가 그 집에서 그죠 자신의 변화된 것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미 명령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과 쾌락이 인생의 전부였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저 이상한 변화된 심령과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의 돈을 억지로 토색, 협박해서 빼앗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세리의 가정에도 임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 아멘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영혼들이 오셨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시고 기대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요, 더 크게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사람의 지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집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시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질병이었어요. 간질병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죠. 네. 예수님은 아주 유명하셨어요. 어떠한 질병, 어떠한 병자들도 다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던, 언제나 예수님께 나오는 건 늘 차선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 그거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야.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선택되어져야 될 방법이 언제나 차선이 돼버리는 우리의 불신앙, 연약함. 그래도 오기는 왔어요. 예수님께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왔는데 예수님은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계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실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그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제자들에게라도 기도를 좀 요청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17장을 보고 있잖아요.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자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때 몇 번이긴 했지만 병자를 고치는 그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이 제자들 마음 안에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자 올 게 왔다. 오케이,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고쳐보자 하는 마음으로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면 저희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질병은 낫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는 아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한 세 번, 네 번 실패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시뻘개지고 후끈후끈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눈치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래저래 해보다가 제자들이 포기하고 말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죠?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것이 배경이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였어요. 낭패다 제자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딱 와서 상황을 보니까 한눈에 예수님이 딱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아비의 표정을 보니까 제자들을 약간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눈빛을 딱 눈치챌 수 있었고요. 제자들 그냥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는 것처럼,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표정을 딱 보시면서 아이고 제자들이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딱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아들을 고쳐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아들과 이 아비는 돌아가게 됐고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저번에 했었던 방법대로 했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지만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무슨 자존심 세울 수 없으니 밤에 늦게 몰래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마귀와 질병을 쫓아내거나 고치지 못했던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그렇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능력 있는 성도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너네가 그런 능력을 실패했느냐면, 너에게 왜 그런 능력을 행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침 몇 가지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지침을 마음속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침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너무나 쉽게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 사이에 이 능력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필요하다고? 능력을 행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마귀와 질병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님의 진단과 대답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정확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에게 능력이 없었냐면 너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능력을 행하기를 난 기대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꾸짖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정말 이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머스터드 소스 알죠? 겨자는 머스터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것이 기적과 큰 나무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도 꼭 겨자씨와 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주님, 작은 사이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무가 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너희 믿음도 겉으로 뭐 믿음이 큰 것처럼 하고 무슨 뭐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작아 보이고 초라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애들 이제 믿기 시작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겨자씨와 같은 진정한 믿음, 그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겨자씨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뱉는 말들과 생각들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적이 정말 일어나겠어? 이미 불신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 입술과 내 몸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지껏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안 됐었잖아. 이 문제는 불가능하단 말이지. 안 될 테지만 그래 한번 시도나 해볼까? 요것을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겨자씨를 들어서 말씀한 거 보니까 이거는 이미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나이스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주고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이 말씀을 타고 당신의 심령을 바꾸기, 당신의 육체적 질병과 상황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다고. 아멘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내 과거의 경험 실패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거예요. 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을 믿노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적과 변화의 역사를 오늘 지금 보고야 말 것이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여러분 찬양할 때는 그냥 아는 가사에 익숙한 멜로디니까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고백인지 아닌지는 또 대봐야 돼.
그저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건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백부장의 아들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정, 예수님의 인정하심에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농도와 질량을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물론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잖아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맨 처음엔 죽은 것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살아나는 이 변화의 과정을 마가는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몇 절 말씀을 보는데 믿음이 한 1분, 2분 안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믿음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과 태도가 없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지요? 조건부예요. 기대는 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왔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지라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기다렸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작은 믿음이었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환경대로 느껴지는 대로 지배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믿음은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위해서 일곱 번씩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그 노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은 네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믿는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상황 앞에서는 한 발을 떼지 못해요. 손 하나를 뻗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좀 더 강렬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좀 더 호전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깜짝 놀라실 수 있도록,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우직하게 믿고 믿음으로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과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요, 그 믿음이 이런 상태에서는 하늘문이 열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선포하시면서 그 믿음을 탁 잡아주십니다. 쑥 떨어지는 그 믿음을 다시 딱 올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게 저는 23절 말씀처럼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당신은 온통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패닉
패닉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정신 상태로 왔을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냐. 아멘.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진리예요. 믿음은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하는 데서 생기지 않아.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진짜 믿음은 이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작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주님의 존재는 알았지 당신이 지금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게 바로 저예요 라고 하는 게 막 깨달아지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는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저 그냥 감정이나 쏟아놓고 마음속에 조그마한 위로와 위안 조가리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이미 올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No, no, no. 오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아멘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불꽃 같은 어미한 주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큰 소리로 간구하면서 소리를 질렀냐면 24절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께 나온 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죠. 자, 한 1분이나 지났을까요? 요 대화가 오간 게 아니요 한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생명 없는 믿음이었는지를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설교가 내 마음속에 들려온다. 이미 성령께서 50% 이상은 역사하셨다는 얘기야. 아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피상적인 예수님이 오늘 당신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많이 힘겹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짧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더라도 네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로보건대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적은 능력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로 11절 그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부활하시던 장면 그 무덤에서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그 다음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리워하니까 슬퍼하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가 있었다. 바라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요 나도 속아버리는 이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했는데요 so what?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하는데요 그 so what?
그건 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그 예배 행위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이 9절서부터 지금 14절까지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5절 말씀을 순서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쓱 부활하신 육체 영체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꾸짖으셨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주님을 그리면서 슬퍼하고 그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여인과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긴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게 확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되려면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열쇠를 어디에다가 담아놓으셨냐면 믿음에 담아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 도망가고 비겁쟁이들이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입니다. 자,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자기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무능해.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구구단도 못하고 반에서 그냥 낙제야, 항상 꼴찌야. 그러면 근심이죠. 사랑은 하는데 근심이 되겠죠. 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랑과 능력은 다른 거.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아멘입니다,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때 하늘아버지는 큰 사랑과 더불어 큰 자랑스러움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는데 고향인 나사렛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적만 해가시고 그 동네를 휙 떠나버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는 걸 저 구석에서 봤어요. 어떤 친구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니 그 임재의 순간에도 떠들고 애들이랑 장난을 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레벨과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내 깊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지금 막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
그죠? 이걸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비전, 능력, 기름 부으심, 치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건데요. 그 임재가 역사하실 수 있는 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채널이 안 맞았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안 맞았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신앙 내지는 조금 좀 성숙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오 주님 You're a good, good father. 오늘도 그 노래 부를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선한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요.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아멘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자녀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And I'm loved by you. 당신의 사랑을 받은 것에만 맨날 머물러 앉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면역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완전 막 깨지고 막 아버지 세상은 너무 악하고 흉악해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뭔지 가만 보니까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죠. 그 다음엔 칼과 방패를 쥐어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Rise up! 어딨어? Kingdom's Army. 우리의 정체성이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죠. 그러나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희를 손도 못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산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믿음이 딱딱하고 규격화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미 그게 겨자씨가 뭐랄까요 생명을 잃어버린 겨자씨라니까. 그죠?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악한 마귀 권세가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된 메시지야. 오늘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In Jesus Name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셨죠? 네? 여러분 그 찬양을 제가 킨텍스에서 막 불렀는데 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나? 우리 교회에서 있었나? 너무 삶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믿음이 좀 일어났나? 그 저 뒤에는 그 넓은 그 아이들 뭐야 잠옷이는 아니고 저 맨 뒤에다가 이 깔개를 깔아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아이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오는데 때마침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을. 왜 오늘 제가 찬양인 줄 안 했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오늘 설교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탁을 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 아유 이럴 땐 좀 도와주는 거예요 좀.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에 주님 우리를 위해.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하세요. 흔들리지 않네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이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방 또 이게 또 그냥 뭐랄까 없었던 일처럼 되려고 하는 감정과 생각들도 있어.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큼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네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오늘 나를 기대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시고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아들이 나왔다 그랬어. 바로 그때 나왔다 그랬어. 아멘. 곧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보셨나요? 곧 아들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참 놀랍지?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믿음이 딱 만나는 순간 아주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선포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릿속에서만 계셨던 그분이 이젠 당신의 영혼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임재가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산 믿음이 필요해. 박제되어져 있는 그저 그냥 주일날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교 생활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어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사랑이 아니라고, 정성이 아니라고, 믿음이에요. 믿음. 죄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 강도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으니까 입을 연 거예요. 내까지 깨 난 자격이 없어. 이랬다면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짜예요. 아멘입니다. 네.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기적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오늘 레슨을 주고 계세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라. 예수님이 이 간질병 청년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마귀를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그죠? 마귀가 쫓겨나자 그 마귀로 말미암아 묶여있었던 속박 중에 하나가 질병이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이 악한 마귀의 저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이 나을 것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결박을 보면 우린 먼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제서야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것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미 주신 것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 이게 아멘이 자고. 주님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는 이 둘러선 믿음 없는 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적을 나타내셨음을 찬양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이러셨단 말이야. 자 거기에서 꼭 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명령하고 입 밖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파도야 잠잠해라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생각이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기적도 마찬가지야. 기적도 마찬가지야.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영적 사역을 해보니까요 믿음으로 막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이 안 벌어져. 될까? 내까지 깨?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서 사라고 하는 그 열쇠를 놓고 돌리지를 않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연약한 자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라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은데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차별되어가거나 가려서 역사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당신이 경험한다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마치 죽어있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와, 이게 주님의 능력,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더라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념으로만 믿어요. 생각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늘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온통 자기 정죄와 학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전진하거나 돌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서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믿음을 사장시킨다. 제가 30여 년 동안 살아왔었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헌신 안 했나? 했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나? 했지.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 그 믿음을 오늘 이 예배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질병은 나을지어다.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서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다 보면 뭐가 쑥 나가고 무언가가 하늘로부터 쑥 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해요. 체험적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는 건 많아지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내가 믿는 건지 어떤 건지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이고 딱딱할 수 있을까? 온갖 정죄의 화살이 오지. 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아멘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도 여기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죠? 당신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믿음을 선포하시길. 여러분 그 선포의 원리라는 게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여러분 이 말씀 좀 계속 올려주세요. 이 빨간 글씨로 써있는 거는요, 이 국문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문학 너무 좀 거창한데 직접화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실제로 나오는 저렇게 말을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옴표, 두 개 따옴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화법.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 라고 말하면 이 후절, 오늘 또 왜 이래, 문법적으로 가네.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할 때 산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될 것 같아도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른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치, 아까도 제가 인용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네. 입으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어느 신경과 아주 유명한 전문의가 종교가는 자기 교회 담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와봤어요. 목사님,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언어와 말을 주관하는 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여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전공 분야니까 박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신경학계에서 최근 발견한 바에 의하면 뇌 속의 언어 중추가 모든 다른 신경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너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당장 모든 다른 신경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온몸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약해지도록 준비합시다. 우리의 중앙전달센터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약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신경계가 그 언어 중추신경계의 생각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거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이야기를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늙었어, 정말 너무 늙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당장의 언어중추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신경들은 네, 우리는 늙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해될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야기인 것 같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지, 첫째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박사가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경들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결코 삶의 의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삶의 의욕을 잃게 되면 그는 자신에게 반복해서 나는 이제 끝장난 사람이야,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들이 이 말에 반응하여 비활동적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어 결국 빨리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긍정적이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미 나는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죠. 이제 이 과학계에서 막 새로운 띠오리로 막 이렇게 막 부각되어지는 그런 건데 흥분해서 이야기했더니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이 빠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나요? 두 군데를 보여줬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물론 이 말과 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 때문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이 가사가 나온 거야. 사실 용도는 좀 다르죠. 이 야고보 사도는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작은 불이, 부흥의 불이, 믿음의 불이 부흥의 불길로 확산되어질 수도 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표현한 가사였어요. 근데 핵심 내용은 같아.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작은 키로 그 풍랑 가운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말에는 권세가 있다. 아멘입니다. 선포하는 데는 권세가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당장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내 심령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내 심령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 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노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몇 번만 선포하잖아. 그럼 여러분 영이 삽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딱 1시간 1시간 반 기도를 이렇게 주로 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요. 이제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인도 하고 한 시간만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세 존재가 들어요. 1.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오! 네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했구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들어요. 야 큰일 났다, 공격 개시. 그죠? 이 믿음으로 공격해오면 사단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존재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당신을 억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땐 당신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믿음의 행위와 선포를 안 하게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알력으로 막 끌고 다닐 수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킴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와서 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음속에 믿음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입니다. 말을 하면 이
신경계들이 그 말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견고한 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기도할 건데,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어요. 견고한 사단이 세운 진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고에 변하지 않는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누군가에게 야 너는 못생겼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또 두 번째 넌 못생겼어. 넌 생긴 게 왜 그러니? 한 세 번 정도 들으면 내 생각 속에 어떠한 뭐랄까요 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진은 아닌데 나는 진짜 못생겼어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전부 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도록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두 개 세 개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세계 최고의 영적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를 받고 깨지는 사람은 깨지고요. 졸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가 뒤집어지는데 이쪽에서 애가 졸고 있는 것을 캠프 자리에서 봅니다. 요즘 캠프 다니잖아요. 저도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키를 넣고 어찌됐든 간에 돌린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키를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졸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견고한 진이 이 아이를 완전히 덮고 있다. 이 아이를 깨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막 선포해주는 이런 말씀을 일단 깨우쳐주고 일단 말씀이 들려왔다는 자체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냥 스토리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좀 다르죠. 이게 칼날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내 자신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껍데기 같은 신앙이라는지가 막 확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절박함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의 콜링의 음성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나 종교적이 되어졌지요.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주시옵소서도 좋은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악한 마귀 권세에 사스라 예수님을 끊어지시어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논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요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고요 노력으로 그것을 깨보려고 해요. 헌신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이 나잖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박살이 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나오십시오.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고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단의 모든 중독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느낄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도 여러분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이 임재로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꾸짖으셨던 건 믿음이 없을 때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게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오늘 죽어도 안 끊어지는 그 죄악과 중독의 사슬들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달라고 잃어버렸던 그 임재를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선포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임재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원리였어요. 저는 오늘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1. 산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것인지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그죠? 지금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를 듣고 들은 설교를 듣는 이 설교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해. 왜? 지금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면 예배 첫 찬양부터 막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겠죠.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당신이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터져나는 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쉐카이나의 영광 거의 뭐 주님의 능력 주 열정 생각이 안 나. 주님의 불로 지혜와 부보 힘 쉐카 불! 아까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확 제가 쏘 왔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 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인가 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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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보수교단. 아주 보수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도 나오세요. 부족한 자들도 나오세요.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었어도 나오세요. 당신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자, 어떤 이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밴드 빨리 뛰어나오시고요. 예, 주님을 바라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오늘 주님의 임재와 불이 당신을 새롭게 하고 당신을 태워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애들도 어른들도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육신적인 컨디션은 안 좋지만 오늘 한 가지 열망을 품고 이 자리에 섰어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 변화시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나는 영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도 지난주에도 해봤고 저는 그 지난주에도 해보셨죠?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새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고요 당신 오늘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믿음이 변했어요. 나온 것도 기대감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당신은 믿음으로 노력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만큼이라도 그 안에 정말 기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산을 옮기는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결박이 있으신 분 계세요? 부정적인 생각 네? 마음속에 믿음이 도대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당신 마음 안에 믿음을 부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 중독의 사슬 예수 이름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주님 오늘 임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어요. 죄에 집중하지 말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랑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잡아갔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세대가 예수 이름으로 다 잡아. 두려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다 잡아. 음란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다 잡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불이 임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주님 거두어주소서. 종교의 영에게 손을 딱 생명으로 충만해 될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오늘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요? 그냥 바르게 믿으면 되지 않나요? No.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치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권세 있어요. 속박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이것을 원치 않는데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속박이에요. 원수 마귀의 속박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쫓아내고 끊어냅시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젊은이들에게 가장 손쉽고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음란의 영이에요. 그런 죄에 막 노출이 되어지니까 이제 임재를 찾아도 느껴지지 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지요.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영혼의 심령의 불이 꺼졌어. 열정의 불이 꺼졌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주님 앞에 오늘 자유케 되길 원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외치고요,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그러나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그 고백,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버린 그 고백.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닫아 뜨면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제노십의 짤막한 광고 전해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이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멀리서 이렇게 대형 버스 한 대 와서 함께 예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 가서 오늘 이 메시지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뉴제노십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추계예대 평생교육원 CCM 전공에서 지금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신입생으로 편입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나가시면서 저희 팀 안내팀이 있는데요. 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그 안내 데스크에다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추계예대에 관련된 이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이 시대를 붙잡는 그러한 예배사역자, 그 예배팀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광고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추계예대 스태프들을 통해서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요. 큰 박수로 모두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엔 뉴진으로 해야지 끝났다고 그렇게 끝내면은 헷갈리잖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변화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No, no, no.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진정한 필드가 저 바깥에 있어요. 아멘입니다. 저 옆에는 크게 말해 주세요. 기적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죠? 선포합시다.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적이 되는 원리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산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선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미러클 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